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시그 발행되는 그 차액, 즉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하면서 발생되는 발행비, 액면 할인 발행 시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감액하는 거, 그 부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이익금의 그 종류와 이익금의 종류를 암기하시고 그 차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자본이익금의 상계 처리, 즉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상계, 그 다음에 감자차손과 감자차익의 상계, 그 다음에 자기주식처분 손실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상계, 그 상계되는 그세개 포인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조정이 해당되는 그 계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변역에 자본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일. 당사는 이사의 결의로 신주, 천주, 액면금액 주당 5,000원짜리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받아 즉시 신한은행에 당좌에 입하였다.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발행했으므로 할인 발행입니다. 자, 받은 돈부터 써보면 차변에 당좌예금 400.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했을 때 차액의 이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 대변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기재합니다. 그 액면가액으로 쓴다는 거.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대변의 자본금을 액면 금액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쓰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편하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미발행 주식 중 신주, 천주, 액면가 5,000원짜리를 주당 5,1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 당좌예금 통장에 에입하였다. 액면가 5,000원짜리를 5,100원에 발행했으므로 할증 발행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부터 넣으셔도 되고, 차변부터 넣어도 되고, 대변 넣고, 차변 넣고, 대변 넣어도 되고, 마음입니다. 계정 과목의 개수하고, 차변, 대변에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요, 차변, 대변 순서대로 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이 되겠고,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남았죠? 할증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네, 주식 발행 초과금 되겠습니다. 자, 그 회계 처리 방법이 잘 보시면 사채 쪽하고 유사합니다. 네, 사채하고 주식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회계 처리 기법이 유사하고요. 단 차이가 있다면 사채는 상환해야 되는 부채고, 네, 주식은 지분이라는 거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썼고요. 주식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는 겁니다.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썼죠. 근데 주식에서는 좀 이름을 바꿔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잘 이렇게 빨리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주발초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주발초 하면 좀잘 외워져요.
3번 보겠습니다. 10월 3일.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천 원인 보통 주를 증권 시장에서 주당 만 원씩 5천 주를 현금으로 발행하였다. 할증 발행이라는 걸알수 있죠? 주식 발행에 소요된 인쇄비, 광고비, 수수료 등의 주식 발행비로 5천 원이 현금 지출되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오면 주식 발행 초과 금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을 하는 거니까,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 배로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2,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행비 500만 원 현금 지출됐으니까 그 발행비를 빼므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금의 계정 과목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두 개가 있어요. 시험 보실 때는 실기 시험에서 우선주 자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다 보통주 발행하는 것만 나오고요. 이 보통주 자본금을 계정 과목을 자본금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시험 시에 보통주 발행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계정 과목 이름이 보통주 자본금인데 시험 볼 때는 이걸 자본금으로 바꿔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그냥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식은 이제 보통주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자, 현금 주당 10,000원에 5,000주를 현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발행비로 또 지급을 했으므로 5,000만 원에서 500을 빼니까 4,500이죠. 자, 대변의 자본금은요, 액면금액으로 써야 되니까 액면금액 그대로 5,000원 곱하기 5,000주 해가지고 525, 2,500만 원.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은 2,500만 원짜리를 5,000만 원에 발행했으므로 2,500만 원이 돼야 되나? 발행비를 차감했으므로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입니다. 10월 4일.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토지의 공정 가치는 8,000만 원이다. 자,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시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관련해서 유형 자산에서 현물출자 시, 그다음에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받고 주식을 주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써야 되므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에서 이 현물출자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액면가 지금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죠? 그리고 발행은 얼마인지 금전으로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주식을 주고 금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현물로 받을 경우 그 발행 금액은 현물의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유형자산과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차변에 토지 공정가치로 하는 거니까 공정가치 8천만 원에다가 취득 시 발생되는 취득세를 더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8,4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취득세 현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400 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준거 있죠?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따라서 5,000만 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을 할증 발행한 걸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할증 발행을 따질 때 주식을 주고 현물을 받으면 그 발행 금액을 현물의 공정 가치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받은 게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주식을 준 거는 5천만 원이므로 할증 발행이 됐고 그 할증 발행된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지 유형 자산과 앞뒤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이사의 승인을 얻어 매입처 LT전자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 매입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당사에 출자 전환하고 신주 2000주를 교부하였다. 신주 교부에 따른 재병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외상 매입금을요, 주식으로 준 겁니다. 외상 매입금을 주식으로 지급한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고요. 대변에 주식을 주었으니까 자본금이 돼야 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 이제 1200만 원이고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쓰는 건데 1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액면가 1000만 원짜리인데 외상 매입금 1200을 갚았다는 말은 그 주식이 할증 발행했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변의 외상 매입금 되겠고요. LT전자를 넣으시고 금액을 1200. 대변의 자본금 1000만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 중 유상증자를 2회 실시하였다. 9월 6일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6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밑에 자료를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대금은 전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지문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5천원짜리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9월 6일날 만원에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이죠. 그럼 9월 6일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10월 6일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10월 6일은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4천원에 발행했습니다. 할인 발행을 한 겁니다. 할인 발행.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9월 6일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 있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5천원짜리 주식을 만원에 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5,000원 곱하기 5,000원, 2,500만 원이죠.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 2,500만 원. 10월 6일에는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발행했으니까 1,000원 할인 발행했죠. 자, 그래서 할인 발행된 그 1,000원은요, 1,000원 곱하기 5,000주,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의도로 냈냐면 상계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계를 다시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때 해당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상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9월 6일자로 주식 할증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6일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0월 6일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9월 6일자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가져다가 쓰고 부족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를 상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항상 상계를 해서 계속 회계 처리해 가야 되므로 그 관련되어 있는 그 계정의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이 관련된 부분이 이 문제처럼 지문에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지문에 그 제시가 되면 그 지문을 바탕으로 상기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반드시 상기해야 되는 그 계정을 좀 써주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거는 상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이 회계 1급자에게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출제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2,500만 원이 되므로 500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10월 6일자에 분개를 해보면 차변에 보통 예금 2천만 원. 대변에 잘 보세요. 대변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을 넣어야 되는데 대변을 넣어볼게요. 자본금 2,500이죠. 그래서 500만 원 할인 발행한 거 맞아요. 10월 6일자로. 근데 그 전에 할증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차변에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가져다가 써야 됩니다.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상기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안대로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익여금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러면 7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았다 이런 거죠. 결의를 받으면 미처분 이익여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의를 받기 전까지 결산 시에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적어놨다가요. 결의가 되면 그 결의가 된 그대로 미처분 이익여금에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처분 이익여금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이월 이익여금으로 바꿔서 처리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작년 거하고 올해 걸 구분하기 위해서요. 올해 발생된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작년 거 미처분 이익여금을 구분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올해 2월 돼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처분한 대로 확정이 되면 그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작년 게 올해로 넘어온 그 미처분 이익여금을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여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게 처리가 하셔야 되고요. 날짜 2월 26일에다 넣으라고 그랬으므로 2월 26일자에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자, 2월 이익여금입니다. 처분안의 처분 내역은 지금 2,2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이익준비금으로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2,000만 원 결의가 됐습니다. 현금 배당은 아직 지급하진 않았으니까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 대비해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의 10분의 1, 즉 10%,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8번은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금년 3월 1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금전배당금 1천만 원과 주식배당금 2천만 원을 현금 및 주식으로 교부하였다. 결의를 하고 나면 보통 한달 내에 다 교부합니다. 지급을 하고 교부해요.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세금 떼는 거 없이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의했을 때 금전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 주식배당금은 미교부 주식배당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거든요. 이제 그걸 교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회계 처리한 것들이 다 대변에 있으므로 차변에 옮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지급해당 그 1,000만 원, 그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2,0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주니까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의 회계 처리의 금액은 액면금액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10월 9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만 주를 한 주당 3만 원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주식의 액면 금액은 한 주당 5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상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샀을 때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면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므로 원칙상 매입할 수가 없지만 감자를 목적으로 만약에 산다라고 그런다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매입을 하게 되면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써야 됩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써요.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취득 금액은 준 돈을 그대로 써야 되죠. 그래서 지급한 돈이 만 주를 3만 원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샀다 그랬으니까 3억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는 거죠. 주식의 액면 금액은 참조만 할뿐 회계 처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즉 5천 원짜리인데 3만 원에 산 거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당사는 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주식 5천주, 액면 금액 만 주를 주당 8천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나오면 감자입니다. 자본금을 즉시 없애야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없애려면 자본의 감소, 차변에다가 쓰게 되고 자본금이라고 넣으시고요.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써야 되므로 액면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5천주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므로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고 이걸 8,000원에 매입했으니까 만 원짜리를 8,000원에 산 거죠. 싸게 샀어요. 4,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샀는데 차익이 생겼죠? 감자 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